요 에어컨 요게 어떤 모델이라고 그랬죠? LG 6병 정속형 벽걸이 벽걸이요? 에어컨 PCB입니다. 예. 그럼 요거는 연식이 한 8년 정도쯤 된 거라겠죠? 예, 8, 9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증상은 파워를 켰을 때 처음에 삑 소리 나고 켜지는 듯 하다가 바로 꺼지면서 그다음부터는 보통이 아무것도 안 먹는 증상. 네, 동작하지 않는 증상. 동작하지 않는 증상. 처음에 켰을 때는 삑 하고 하면 켜지는 증상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건 제가 임시제가 땜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대로 하면은, 입력이 들어오는 구멍에서 휴즈를 거쳐서, 서미스터 거쳐서, 이렇게 라인 필터를 거치는 형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요두 단자가 이렇게 뒤집어 보면, 같은 기판이에요. 같은 동판.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큰일 나겠죠. 합선된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한 단자하고, 한 단자하고, 나머지는 이쪽. 나머지 요 단자인데, 요건 릴레이예요. 릴레이고, 12V 릴레이고요. 자, 요로 전압이 들어가요. 요로 들어가는데, 요기 뭐냐면 릴레이 접점이에요. 릴레이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릴레이 설명은, 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 릴레이 접점, 요두 접점이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고, 코일. 요 릴레이 코일이 요거. 요게 코일을 말하는 거야, 요게. 그러니까 요기에 전압이 들어가면 붙는 거죠. 근데 얘는 접점이, 12V잖아요. 그럼 요거 잠깐 이쪽으로 보실래요? 쉬고, 12V네요. 그러면, 늘 항상, 조심을 해야 돼. 거꾸로 넣으면 나빠지는 수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고장 느낌 안 되니까 이래 놓고 릴레이 코일을 요렇게 재보는 게 움직이고 반대는 조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갈때 순방이야. 이게 보호용 다이오드가 들었다 했잖아요. 앞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금 움직일 때 이렇게 많이 움직일 때 말고 조금 움직일 때 역방향일 때 까만 게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넣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말했을 때, 자, 많이 움직였잖아요? 까만 게 플러스 전압을 이렇게 아날로그는 여기다 플러스를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뒤집어서, 요렇게 했을 때, 조금 이제 여기에 플러스가 가야 합니다. 이 말에 한번 넣어볼게요. 거꾸로 하면 이 안에 다이오드가 나빠지니까 고장 내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고장 안 나요. 잘 되죠? 네.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번 태워먹어야 정신적. 이건 좀 쓰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미, 이 기판을 못 쓰게 되면 에어컨이 하나 못 쓰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붙었을 때요 접점이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0이 한 가닥은 요로 들어오고, 요 라인 필터에 있는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데는 한 선이 요로 들어가고, 요로 가보면 여기서 요까지 휴즈가 달렸어요. 휴즈를 거쳐서 요 지점이 여긴데 접점 앞쪽에 들어간다고 전기가. 그럼 이걸 꼽게 되면 전기는 여기까지 와 있어도 릴레이가 리모컨을 가지고 실내에서 에어컨을 켰을 때 그때 릴레이가 살면서 이 접점 아니 요 접점이 살아야 동작하게 돼, 요게, 그렇게 돼 있다, 원리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한 선은, 요 라인 필터. 한 선은, 요핀 있는 두 개. 요핀 있는 두 개에 220이 들어가고, 하나는 휴즈. 요 휴즈를 거쳐서, 요 접점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쪽이고, 일로, 220이 일로 들어와야 된다, 일로. 그런데, 테스트를 하려고, 릴레이가 동작을 안 하니까, 여기다 넣었다, 이게. 여기로 안 넣고, 여기에 한 지점, 여기에 한 지점에 전기를 넣었다. 이 말이에요. 자, 전기를 넣고 이제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라인 필터가, 요렇게 넘어오면서, 들어오는 입력의 콘덴서가 하나 있고,
요건 바리스타라고 불러요. 요 바리스타가 있고, 요 입력에 있는 게 요거 있고, 라인리터가 요거고, 거쳐서 이 콘덴서가 요 놈이다 말이에요, 요게. 요 콘덴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생략했어요. 폴로링 오션 콘덴서는 없어요. 아, 요, 요기 긴 것 같은데, 요거. 요 두 개가 요거네, 맞네. 요, 요기 두 개가 요거예요. 이건 내중에, 이거 끊어져도 돼, 없어도 돼, 이거. 실제적으로는. 이게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부러질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뭐, 요 두 개가 요거 두 개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가 있어요. 자, 이게 브릿지. 요까지는 찾을 수 있겠죠? 네. 브릿지를 거쳐서 바로 데콘이 있습니다. 브릿지를 거쳐서 이거예요. 자, 써니스터가 삼성이 입력에 여기에 놓고 특허를 냈다고요? 헤로 특허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여기까지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른 거는 여기다 안 넣고 이쪽에 넣어야 돼요. 이 라인에. 그래서 써미스타가 여기 들었습니다. 이 지점에. 어디에 들었냐면, 예, 써미스타가 방금 그랬던 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랬는데 여기에 들었다고, 서미스터가. 여기에 보통 들었는데, 이쪽에 들었고, 서미스터를 거쳐서 데콘이 요놈이다. 자, 그러면 220을 넣고, 여기서 300V가 나오는가를 재라, 이 말인가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래가지고 꼽겠습니다. 꼽을 때 항상 주변에 합선되는 게 없는가를 한번 살펴주시고, 자, 전기를 꼽고요. 자, 힙 소리가 방금 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요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가 전기가 세게 오냐면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이 조심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220 들어와가지고 여기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다른 데 만지도 괜찮아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500에 놓고, 전 500에 놓고, 500일 때 어디 본다? 50을 500, 400, 300. 30 가리키면 300이죠. 자, 그럼 데콘이 어디냐면 요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이쪽이네요. 요렇게 돼서 30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시면이 아니고, 요렇게. 300 딱 나왔죠. 여기 30이 나오면, 여기 300. 이렇게. 여기 합선시키면 안 돼요. 이거, 전원 빼고 빡 합선시키면 PWM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합선시키는 거 하면 안 되는 게, 진공관 시절 얘기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00이 나왔습니다. 자, 300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300이 딱 나오면 2차 측에서 쇼트기 다이오드를 거친 이 콘덴서에서 12V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얻은 거냐면, 자, 이 트랜서가 스위칭 트랜서가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2차 측에 있는 쇼트기 다이오드가 요거예요. 요거. 그럼 여기서 전압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어떤 거냐면 여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전압을 재냐면 10이니까 50에 놓고, 자, 마이너스는 데콘 마이너스에 되는 거예요. 이게 데콘 마이너스가 여기잖아요. 여기에 대고, 자, 다이오드 여기. 지금 타는 냄새 나네요. 여기서 플러스 여기. 여기가 10V 나와야 되는데 전압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그럼 끌게요, 이건. 자, 이게 무지하게 뜨거워요, 이게. 지금 엄청 뜨거운, 이게 뜨겁습니다. 이게 나갔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자, 그 부분이 지금 동영상에서 요 찾는 설명이 조금 빠졌는데요.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요게 뭐냐면은, PWM하고 FET가 한 몸으로 된 거예요. 요게. 그럼 몇 페이지에 돼 있냐 하면, 여기서, 잠깐만요. 요거. 이렇게 트랜스를 거쳐서 1번으로 들어갔어요. 1번. 요거. 근데 우리 거는 몇 번으로 들어갔냐면, 이것도 1번 들어간 것만. 근데 얘는 4번으로 들어갔어요. 틀린 거. 그러니까 여기서 트랜스, 이 트랜스가 이거고요. 트랜스에서 나와가지고 요게 STR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 안에 PWM하고 FET가 한 몸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얘는 7번이 빈 거 있고 6번이 빈 거 있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점이 찍혀서 1번, 셋, 넷, 네 개에서 3번. 3번이 비어 있다고 해요. NC라고 합니다. No connecting. 이란 때. 4번이 플러스가 걸리는데 이 플러스가 공급되는 핀이 4번이라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잘 보셔야 돼요. 300V가 나온다는 말은, 300이 나온다라는 말은 요 FET가 안 나갔다는 뜻이에요. FET가. 그럼 뭐가 나갔느냐 하면, 만일에 이게 나갔다면 휴즈가 나가기 때문에 300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300이 나오고 이 전압이 안 나왔잖아요. 10V가. 그러면 바로 PWM을 보셔야 되는데 한 몸뚱이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4번 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점이 봐요. 요 점이 1번. 뒤집어서 점이 1번, 1, 2, 3, 4번. 4번 핀이 플러스가 들어간 쪽에 여기가. 자, 그러면 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간 거를 곱하기 1에 놓고 0을 맞추고 0을 맞추고 빨강색을 자기도 빨간 거를 어스에 대고 이걸 대고 여기 4번 핀 1, 2, 3 요 4번을 댔을 때 이래 안 움직여야 돼요. 자,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는 나와요. 까만 거를 내가 얘기했죠. 이 앞에 저 수업 시간에도 까만 거를 어스해 가지고 4번에 댔을 때 이거는 한 6호무, 5호무 이래 7호무 나와. 7호무 값 나왔잖아요. 앞에 거서도. 앞에 에어컨 할 때도 수리할 때. 이게 고장 난 거나 고장 안 난 거나 똑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고칠 생각이 없는 거죠. 까만 거를 어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빨간 거를 어스해 대고 어스해 대고 요따 됐을 때 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은 이게 나간 거예요. 그 지점이 요 4번이 어느 지점이냐 하면 요 드레인 들어오는 요 지점이거든요. 드레인. 그러니까 빨간 거를 세서 되면은 얘는 안 나갔고 PWM이 나갔다고 지금 이게. 그런데 마침 안 나오고 300V 나오고 안 나와서 이거는 안 나갔는데 이걸 만져보니까 무지하게 뜨거운 게 지금도 뜨거워요. 아직까지 식었는데도. 그러니까 여기 뜨겁다는 거는 PWM 쪽이 나빠졌다는 말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도 못 고치면 못 고치면 무조건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아까 적어놓은 게 TNY276PG 요거예요. 요 이름이 요거. 자, 그럼 요거는 IC뱅크에서 찾으십니다. IC뱅큐더라고. IC뱅큐. 원래 뱅크인 줄 알았어요. 나는 뱅크가 은행인데 IC뱅큐입니다. 거기서 구입하시면 돼요. 1800원 정도쯤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네, 그 정도에서 요거만 교체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전원을 이거는 지금 여기 꼽을 거를 요 핀하고 여기 꼽을 거를 밑으로 임시 떼어놓은 거예요. 임시 떼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교체하게 되면 이 전압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전압이 공급되게 되고 그 외에 커넥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수리가 끝난 거예요. 이건 지금 요것만 고치면은 쉽게 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에어컨이 온도가 몇 세팅을 할 때 얼마 세팅을 했다 얼마를 맞췄다 이런 거를 한 것이 그 온도에 적절하면은 에어컨이 꺼졌다 켜졌다 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여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펌웨어라는 말은 바꾼다. FIRM, FIRM, WARE. 이 펌웨어라고 해요. ROM, Read Only Memory. 해서 이걸 펌웨어룸이라고 말하고요.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인데요. 요 스티커가 붙은 거는 프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서 IC 이름을 보고 딴 데 읽어가지고 이걸 저장하신 후에 IC만 파니까 IC는 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거. 1,800원, 2,000원. 그럼 걷다가 저장해서 꼽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모델을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한번 내가 USB로만 가지고 오면 이건 쉽게 돼요. 롬라이트기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읽어서 저장해서 USB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 모델은 프로그램이 지워지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전원이, 에어컨이 켜졌는데, 보턴이 안 먹는 고장이 있어요. 보턴이 안 먹는 고장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이런 콘덴서가 나빠가지고, 리플이 생기게 되면, 콘덴서가 나쁘면 리플이 생기면 오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밑에도 IC가 있죠. 얘도 프로그램 처리가 된 거거든요. 여기에 다 들은 게 아니고, 여기에도 들었어요. 그 에어컨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거 세팅한 게 여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콘덴서가 나빠지거나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콘덴서는 소모품이라고 했잖아요.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리플이 생겨서 오동작이 돼요. 리플은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IC는 5V가 있고요. 5V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요거를 우리가 H라고도 하고 1이라고 하고, 여기를 로우라고 하고 0이라고 하는데, 잡음, 리플이 들어와서 이렇게 잡음이 들어와도요, 이렇게 돼도 이 폭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5V면 1이고요, 이렇게 좁아도 1이고요, 이렇게 해서 초과됐다, 이것도 1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것 때문에 오동작을 해서 보턴이 안 먹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아니,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콘덴서가 나빠지게 되면 프로그램이 정상이고 문제가 없어도 오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류를 증폭해 주는 거예요. 버퍼 종류이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요. 얘는. 여기에서 신호가 들어갈 때 요걸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주로 나오는 거. 여기서 신호가 처리해서 나와서 다음 단으로 갈때 전류가 약해요. 전압은 괜찮은데. 그러면 요것들이 전류만 증폭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증폭해서 요로 내보낼 때 전류 증폭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안 나가요. 고장 안 난다. 얘는 IC는 잘안 나가는데 프로그램이 지워진다. 이렇게 된거 프로그램 지워진 거는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딴 데서 굽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보통 거는 소켓트가 있어요. 보통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켓트가 비어 있다고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프로그램 넣는 전용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 넣는 걸 가지고 꼽아서 프로그램을 넣어주고, 요새 USB로 나와. 이거 옛날 거가 있어서 한 거고,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빼내는 거야. 그럼 요 잭은 프로그램을 넣는데 여기는 없어요. 프로그램 넣는 게. 얘는 프로그램 넣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안 돼요. 이런 이건 케이블이에요. 이건 액정으로 가는 케이블인데, 얘도 프로그램, 여기에 프로그램 처리가 됐는데 스티커 처리가 안 됐어요.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잭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넣는 거, 이 잭이 좀 많아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프로그램이 되려면 한 10개 핀 정도. 보통 최하 8개에서 10개는 돼야 돼, 핀이. 그러면 아니라 없어,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데에서 프로그램을 처리해가지고 대량으로 가지고 무조건 부착을 한 타입이 나고요. 아, 그 정도 좀 시간이 경과했죠. 그 정도 일단 하고요. 그러면 요 정도는 수리가 가능해요. 지금 다른 모델도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세요.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잘해주셨는데, 회로를 가지고 이거를, 회로도가 없었어. 에어컨 고쳤냐? 못 고쳤어요. 왜요? 회로도가 없었어요. 그거는 기판 보고 회로를 못 그린다는 말이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다라는 표시예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어깨너머로 이제 공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냥 수리 어물쩡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공고에서도 자격증 딸 때는 회로 스케치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를 안 나오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이런 사람이 회로도가 없어서 못 고친다 하고요. 회로를 그리는 이유는 부속이 탔을 때 그거를 설계해서 넣을 수도 있고 얼마짜리가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어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일단 그것까지 설명하고 마칠게요.